돈버는 생활경제 시간입니다. KB국민은행이 카드번호와 이름만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KB유니온페이 카드 송금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. 국민카드 소지 고객은 누구나 위안화나 달러화를 몇 분 안에 송금할 수가 있고요. 또 중개은행 수수료가 없어서 송금액 대비 1% 미만의 수수료만 내면 되겠습니다.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를 시행합니다. 빙그레는 가격 정찰제로 과도한 할인 가격의 공급을 줄여서 이 가격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. 이 가격 정찰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신세계푸드가 제주도에 맥주와 음악 또 음식을 함께 즐기는 대형 펍을 선보였습니다. 신세계푸드는 아메리칸 스타일 게스트 로펍 데블스도어 제주점을 열고 앞으로 데블스도어 제주점의 특색을 담은 로컬 비어와 음식을 선보이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 또 분위기를 제공하는 수제 맥주 대표 매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돈 버는 생활경제였습니다.